땀을 뺐어, 충고래. 이 충고래. 여기 뒤에 산책로도 있어요, 할아버지. 어, 산책로도 있고, 뒤에. 저쪽 산책로도 있어요. 아이고, 여기가 아주. 오빠, 아까 그거 환경이 좋습니다. 감귤 체험 농장이요. 겨울에는 공짜로 한대. 투숙객들을. 어, 이거 뭐 감귤 같은 게 달려있네? 감귤, 여기는 그냥 관상용이고, 진짜 감귤, 먹을 수 있는 감귤 농장이 원래 있던데, 안 없앴대. 응, 저건 가짜지. 아니, 진짜인데. 진짜. 어, 진짜 귤이 달려있네? 진짜인데, 식용이 아니고. 식용 아닌 거. 관상용. 어, 관상용 귤이 달려있고. 여기가 이제 수영장이야. 수영장도 수영장. 있고. 여기 로타리가 있고. 비 온대요, 씨. 비 온다고? 한준 수영을. 아, 귤도 많이 달려 있어요, 여기는. 저기가 다 귤농장이었어, 저기가. 여기는 뭐지?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레스토랑 카페인가? 아, 레스토랑 카페네, 여기가. 리조트. 아, 리조트, 그래. 여기는 백종원 씨가 한다는 호텔 더본입니다. 더본 밑에 뭐, 백스 베이커리 해가. 백종원 빵집도 있고, 여기 연돈도 있고, 모두반점, 도도반점, 본가도 있는데 1층에. 오늘 도도반점에 가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기 연돈도 있습니다. 여기 1층에 백스 베이커리, 백빵 있고, 그 다음에 조식, 뷔페, 탐모라 있고, 도도반점 있고, 저 앞에 본가가 있습니다. 여기 도도반점입니다. 여기 건너편에 본가도 있고. 실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중국풍으로. 기본이었던 것 같아서 장수 있고 숨이 살아준다고? 어, 짜사이, 이거는 이제 만두, 탕수육 소스, 짜장 소스. 다시 한다는 거 알고? 할아버지 가서 갖고 왔어. 김선. 오빠, 한지훈과의 수영은 놓치게 된다? 그러고 땀도 으쌰 흘릴 거야. 수육 오라미하고 원숭이하고 용하고 나하고 돼지